실수로 바닥에 쏟은 커피 직접 막대 걸레로 닦아낸 정치인. 인사이트 심현주 기자 자신의 실수로 커피를 바닥에 쏟은 정치인은 직접 청소에 나섰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갱어멧에는 바닥에 쏟은 커피를 직접 닦는 정치인의 모습이 공개됐다. 네덜란드 총리인 마르크 리터는 지난 5일 헤이그의 입문 건물 보안대를 통과하다가 커피를 쏟았다.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던 리터 총리는 들고 있던 서류를 보안대에 올려놓은 뒤 막대 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막대 걸레로 바닥에 쏟은 커피를 직접 닦아내기 시작했다. 남아있는 커피 얼룩은 손걸레로 훔치기도 했다. 자신의 실수로 쏟은 커피를 직접 닦아내는 리테 총리의 모습에 주변에 있던 건물 내 청소부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다. 한 청소부는 키가 큰 리테 총리를 위해 막대 걸레 길이를 늘려주는 등 청소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리테 총리는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청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다. 해당 영상은 네덜란드 공영방송인 NOS에 포착돼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많은 정치인이 선거 유세 때 보여주기식으로 청소 퍼포먼스를 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쏟은 커피를 끝까지 남아 치우는 진솔한 모습은 신선했기 때문이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 그냥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보기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칭찬을 보내고 있다.